그럼 지금 공인중개사 따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19년도 10월에 시험을 쳐서 그해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20년, 21년, 20년, 이제 3년 차 됐네요. 네. 어떻게 공부해서 합격을 하셨는지 그 과정들 있잖아요. 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책 독학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게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의아해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학원이나 뭐 인강을 하지 않고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네. 사실 그런 노하우와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일단 그 당시엔 기본서를 했으니까 그 한 10권 정도 되거든요. 네, 기본서의 분량이. 그럼 기본서의 분량을 처음에 연필로 그냥 계속 읽었어요. 내가 뭘 알고 뭐가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대신 읽으면서 뭔가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표시라든지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가 문제를 풀 때 이 진가가 나와요.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에서 사실 답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나오는 보기 위주로 이론을 다시 체크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연한색 형광펜으로 좀 체크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 기본서 그 많은 이론에서 이 문제를 위주로 이론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 8월달, 9월달쯤 되면은 이제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을 하면서 단권화를 해서 이런 단권화된 교재가 만들어지면 기출문제를 풀고 모의고사를 풀 때 요거를 접목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 문제라는 것은 사실 실제 시험에 나온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할 때 이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론 기본서 이론에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험 칠 때 되면은 이런 만들어진 단권화된 이론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해서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치러 갔을 때 뭐 두꺼운 기본서 이런 거 책 다 들고 갈 필요 없이 이 얇은 이 이론서 요거 네. 단권화된 요것만 들고 가서 계속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마무리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요즘에 뭐 인강도 많잖아요. 네, 혼자 공부를 해야겠다. 독학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딱 그 이유밖에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 더 시간 오래 걸릴 거로 생각해서 이제. 네, 맞아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인강을 듣게 되면은 인강을 쭉 듣고도 결국에는 사실 이 내가 책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아이를 자는 두 시간밖에 없는데 그 두 시간 동안 모든 거를 해내야 되는데. 네. 인강을 사실 2시간 듣으면 얼마 양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강 듣는 데만 일주일 걸릴 것 같고 한 네, 챕터당 네. 다시 또 내 걸로 만드는데 또 일주일이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차피 내가 내 방식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면 네. 인강보다는 책으로 이해를 해보자. 읽다 보면 좀 더 많이 이해가 되겠지. 이게 사실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수험 기간이 얼마나 되셨던 거예요? 1차를 쳤을 때는 4개월이었고요. 2차를 칠 때는 좀 이제 빨리 시작을 할 수 있는 네. 계기가 되니까 한 2월부터 2월 1일부터 정확히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매일 저는 길게 하지도 않았고 하루 2시간씩만 주 5일만 딱 그렇게 했어요. 주말은 무조건 놀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합격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내가 봐야겠다 결심을 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제가 엄마가 되면서 다시 20대 초반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진로를 찾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여태껏 쌓아본 것들이 아이를 낳고 나니 무용지물이 된 느낌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전 전문직이었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출산을 하고 나면 경력 단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새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이들이 우선이고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매일 맞출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매번 미안한 상황을 만들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공인중개사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저에게는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를 합격하시고 가장 먼저 어떤 거를 이제 해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전 따자마자 바로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유튜브요? 네. 사실 유튜브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사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만들게 된 계기는, 나중에 중기업을 시작을 했을 때 플랫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어요. 이거를 광고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막상 이 첫 영상은 제가 찍을 수 있는 것이 공인중개사를 어떻게 합격했느냐, 이게 첫 주제였죠. 네, 그걸로 처음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그 니즈가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나오는 주제들이 계속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찍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실 실제로 중개업을 하게 됐지만 이 유튜브 채널의 성격이 공부 방법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유튜브를 찍게 됐고, 그러고 나서 좀 목표가 여러 가지 생긴 것 같아요.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우연히 이런 일주일 또 공인중개사 핵심 수험서를 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왔고요. 그 기회를 제가 잡았고, 어쨌든 썼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서 이런 용어들이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중개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떤 게 좋고 어떤 거를 더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부동산에 대한 시각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도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따면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인가요? 취업을 이제 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창업을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그렇죠. 둘 중에서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소속 공인중개사 선택했습니다. 그 소속 공인중개사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게 저는 소속을 선택한 이유가, 사실 개업을 하게 되면 만약에 계약서를 쓰겠다라고 하게 됐을 때, 제가 아무리 직원을 두더라도 그 직원분께서 계약을 뭔가 성사를 시키게 됐을 때, 제가 함께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법적상. 함께 가서 설명도 해야 되고, 도장도 제가 찍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좀 시간을 쉴 수 있어야 돼요. 10시부터 6시까지, 아니면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근데 저는 제가 주 양육자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입장이었고, 입장이고, 그리고 다른 뭐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개업을 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대신에 뭐 아이들 좀 더 크고 나서 시간적으로 좀 더 여유가 생기게 됐을 때는, 그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로서의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지원서를 넣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자기 이제 개업을 하기 위해서 배우려는 게 이제 개업한 공인중개사 너무 보여가지고 오히려 꺼린다. 그래서 중개 보조원을 더 선호한다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실제 어땠어요? 그 지원을 넣었을 때. 근데 되게 타이밍이 좋았다랄까요?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중개보조원이 본인의 이름으로 광고를 할 수 없어요. 원래는 기존에는 중개보조원이 본인의 이름으로 광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한 경계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서 사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직접 본인의 핸드폰 또 본인의 이름으로 광고를 하고 업무를 하는 것이 훨씬 편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크게 꺼리지 않고 잘 이렇게 환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런 건 있죠. 이제 일을 잘 알려주지는 않죠. 아, 그래요? 대부분의 이제 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면 잘 알려주시는 경우도 많은데, 같은 직원들끼리는 조금 공유를 안 한 경우가 많아요. 같은 소속 공인중개사끼리. 네네,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노하우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있는 요 사무실에서는 또 그런 게 굉장히 좀 자유로워요. 매물도 같이 공유를 하고, 손님도 공유를 하고, 실제로 같이 매물을 따러 또 같이 나가기도 하고요. 이 어떤 한 동네를 같이 매물을 따러 갔을 때 본인이 혼자 다 돌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다 따기에는. 그래서 뭐 한 3명씩 4명씩 짝을 지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매물들을 함께 공유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계약 성사율이 훨씬 높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으쌰으쌰 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저에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 딴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예요? 상가 임대가 있을 수도 있고, 상가 매매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주택이 될 수도 있고, 뭐 대상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손님께 소개드릴 수 있도록 제 매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 매물로 만든다는 건 어떤 작업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재매물로 맞는다는 의미는 그 건물주 혹은 임대인, 지금 임대에 계신 세입자분의 번호를 알고 있고 그 내부에 대해서는 평수, 뭐 조건들, 권리금이 얼마인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가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손님께서 만약에 찾으시면은 그걸 바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매물로 작업들? 확보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제 처음에 뭐 지원서를 내서 합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취업 되면은 대우가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다는 게 어떤. 아,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아, 보상도 대부분 다 비슷할 거예요. 아마 뭐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아는 한은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뭐 어떤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받는 보수에 대해서 기업과, 그러니까 소장님과 저희 직원들 간의 이런 비율 자체가 중개보조원이고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분배를 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업무적인 방식은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럼 소속 중개사들도 이제 그 취업을 했을 때 기본급 이런 게 전혀 없나요? 이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급을 받고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거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기본급이 아예 없고 오로지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몇대몇 이렇게 나누는 비율제가 있을 수도 있고, 좀 흔하진 않은데 자리세라고 할까요? 책상값. 해서 이렇게 자리세만 뭐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내고 나머지는 본인이 가져가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릿세를 내면 100%다될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니면 그렇게 하고도 또 나눈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소장님과의 얘기가 잘 돼야 되는 경우.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뭐 기본급이 없는데 비율제는 똑같은데 이쪽 가니까 7대 3, 이쪽 가니까 8대 이런 식으로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좀잘 체크를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통상적으로는 기본급이 있는 편이 맞나요? 아니면 없는 편이 맞나요? 그냥 통상적으로. 약간 제 생각인데, 소장님 한분 계시고 직원분이 한분 있는 요런 공인중개사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안 계실 때이 직원분께서 이 사무실을 지켜주는 사실 그것도 있거든요. 그쵸. 어떻게 인건비죠. 그거를 보장을 사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우에는 기본급이 일부는 지급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직원분이 굉장히 많아서 혹은 1층이 아니고 다른 뭐 2, 3층이라서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기본급이 굳이 없어도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100% 인센티브를 가도 괜찮다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100%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기본적으로 중개 소장님 혼자 했으면은 양쪽으로 받잖아요. 양쪽을 받는 거에서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 비율은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몇대 몇이에요? 와, 통상적으로는. 통상적으로 8대 2, 5는 7대 3. 8이 누구예요? 8이 이제 직원. 직원이 이제 다 연결시키니까 8을 갖고, 20%를 약간 수수료 명목으로 맞아요. 소장한테 주는 거군요. 사무실 또 월세도 내야 되고 또 유지도 해야 되고 뭐 보통 뭐 사무실에 뭐 간식 이런 것도 보통 구비를 해 놓으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사실 소속으로 일하면은 사실 뭐 중요한 게또 일에 대한 업무들 모르면 소장님께서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또 계약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런 거에 대한 사실 뭐 표시죠. 근데 되게 아깝지가 않은 것 괜찮은 같아요. 것 같네요. 네,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렇죠. 아깝지 않아요. 드리는 거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하루 알아보고 일과? 이건 좀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 싶어요. 저는 보통 아침에 가게 되면은 하루 수첩에다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쭉 적는 편이고요. 적어서 대부분의 오전 일과는 나에게 있는 손님들에 대한 매물을 찾는 작업을 좀 대부분 많이 써요. 그때 전화를 좀 제일 많이 받아주시기도 하고, 점심시간 전이라서.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에는 그 매물들을 직접 찾아가서 보는 작업들을 많이 하죠. 사진도 찍고 또 안내를 나가기 전에 또 제가 미리 알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돌아와서 블로그를 쓰고 또 혹은 광고에 노출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고 3, 4시면 저는 아이들 때문에 4시에 또 하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편이죠. 공공중개사에서 실제 일을 이제 하시니까 생각하기 전과 후가 실제 해보니까 달랐던 점이 뭐가 있어요? 사실 공인중개사를 처음 그러니까 새학을 하게 됐을 때는 좀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을 시작하면 바로 돈을 잘벌 것이다, 한 달에 월급이 바로바로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면접을 보러 가면 한세 군데, 네 군데에서 다 동일한 말을 했었어요, 저한테. 그 소장님들께서, 혹시 돈이 급해요? 아니요. 혹시 명품 사야 돼요? 아니요.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돈을 뭘 못 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처음 일을 한다고 해서 바로 매달 매달 내가 원하는 수치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죠. 뭐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운이 좋아서 또 인맥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은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 잘.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자격증을 따고 이 업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잘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무작정. 왜냐하면은 사실 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자체가 부동산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매물, 너무 좋은 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회들이 많죠. 맞아요. 빵물건들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초보에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보면은 사실 중개를 하다 보면은 목적이 달라져요. 이 투자로 보는 시각과 중개로 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요. 저도 중개를 할 때 저는 또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 공부를 하는 편이니까 조금 저는 어떻게든 좀 다르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정작 투자를 하고 싶어서 들어오셨는데 너무 달라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달라서. 그럼 처음에 그 취업을 하셨을 때는 그 월급, 그러니까 수당이죠, 일종의? 그거 못 받으셨어요? 네, 두 달 동안 영원. 그럼 그 두 달 동안 영원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생각도 했고, 제가 진짜 그때 너무 좀 지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책 작업도 같이 하고 있었고, 또 아이들을 직접 차로 픽업도 하고 등원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 두 달쯤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거는 뭘 하고 있나. 왜냐하면은 사실 수당이가 그러니까 급여가 0원이면 집에서 있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계속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 실제로 저희 남편도 쉬라 그랬어요. 지금 너무 벅찬 것 같으니까 두 달 했으면 됐다. 근데 아니다. 해야 된다. 일단 1년은 버텨보겠다. 근데 1년이 너무 막막하길래 그러면 제가 다시 목표를 세웠죠. 10개만 계약해보자. 그 10개의 계약이 이제 아파트랑 상가로 제가 좀 한정을 했고 그 외적인 것들은 제외를 하고 이 10개만 계약을 하게 됐을 때는 내가 그때도 너무 힘들고 지친다면 쉬자. 잠시 쉬자. 그랬는데 참 하나하나씩도 계약을 하고 나니까 안 지치더라고요. 돈이 들어오고 우선 돈이 들어오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저는 좀 사람을 만나면 많이 물어봐요. 예를 들면 건물주분들, 임대인분들께 많이 여쭤보는 편이에요. 왜 이걸 사셨어요? 뭐 어떤 계기로 이런 거를 하게 되셨어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여쭤보는 편인데 그런 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중개와 별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하나씩 깨우치고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이 10개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계속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때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10개 계약하는데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시간에? 지금 제가 일한 지가 한 9개월, 8, 9개월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개수가 적거든요. 어떤 분들은 진짜 상가 임대 계약을 한 달에 뭐 3, 4개씩, 5개씩, 10개씩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의 이런 이렇게 목표액을 한 달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시간이 짧아서 이거를 일주일에 사실 매일 출근도 못했을 뿐더러 근데 저는 한 달에 한 개만 해도 너무 성공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 두 개씩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 목표보다 좀 더할 때도 있었고 그렇게 걸렸던 것 같은데 한 8, 9개월 된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중간에 제가 좀 쉬는 기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일하는 시간이 짧으시니까. 짧기도 짧고, 또 제가 뭐 특히 3월달에는 아이들 또 입학 시즌이라서 한 3주를 또 쉬었어요. 적응 기간 때문에. 그래서, 그렇네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면서 중개 수수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금 계약하면 뭐 이제 일반 뭐 회사원들의 뭐 연봉을 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돌아가는 상황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몇 건이 보통 거래가 되는지, 그리고 그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뭐 한 건 거래해서 뭐 1,000만 원 뭐 그렇게 버는 게 흔한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 너무 어려운데 대답이 좀
그런 시기와 타이밍 그리고 중개 대상물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아파트로 치면 입주장 때 굉장히 거래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전세든 네. 매매든 네. 그럴 때는 또 그 근방에 계시는 부동산 분들 소장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거래라면 사실 그렇게 잦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 서울은 좀 다를 수 있어요. 대구는 네, 네, 사실 네. 서울만큼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이 아파트를 하나를 하면은 혹은 상가를 하나 하면은 사실 몇백만 원 버는 건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정말 자주 뭐 이렇게 원하시는 기하급수 좀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또 드물 수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상가 임대를 하는 게 벅차요. 그러니까 손님한테 매물을 딱 보여주고 네. 한다고 해서 손님이 바로 계약하는 경우가 너무 드물어요. 없죠, 예, 그럼 그렇죠. 최소한 뭐 3개에서 5개 그렇죠. 원하시면 10개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들이 사실 한다고 생각하시면 하루에 한 개씩만 잡아도 10일이 걸리고 네. 그러면은 한 달로 치면은 한 두세 개 하는 것도 벅찰 수도 있다는 사실. 만약에 또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상가 임대가 굉장히 활발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를 말해도 되죠. 네, 코로나 네. 코로나 때문에 또 네. 그런 상가 임대가 조금 더딘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미용실이라든지 네일샵이라든지 이런 네. 사람을 대변하는 이런 업종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코로나 때는 6개월 동안 전화 한 통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손님이 없었던 거예요, 거의? 그렇죠. 구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하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매물을 찾는 사람 두 사이드잖아요. 그래서 아까 매물을 뭐 딴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걸 이제 직접 가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 이제 이런 뭐 아파트든 뭐 상가든 이제 이걸 구하는 사람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요즘 많잖아요. 뭐 네이버도 있고 뭐 집방도 있고 네. 플랫폼도 많고 뭐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보통 이제 주로 사용하는 마케팅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방법은 사실 네이버 부동산이죠. 이렇게 손님들께서는 네.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제일 많이 연락 오시고요. 두 네. 번째로는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오시고 네. 매물을 딸 때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네. 일단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보는 게 제일 빨라요. 제일 가보면은 이게 임대문의로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가본다는 게 네. 또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하나는 진짜 임대문이라고 적혀있는 현수막을 보고 네네. 전화를 한다던가 네. 아니면 전단지를 가지고 다 붙이는 거죠. 아, 뭐 내놓으시려면 뭐 연락주세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좋은 장점이 내가 첫 그쵸 예. 그거 매물을 딸 수 있는 사람이 네.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매물들을 또다시 내 매물로 만들 수 있는 거. 대신에 그거는 조금 많은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단독이라는 느낌이 좀 적죠. 근데 네. 그렇게 찾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손님들은 제가 이런 걸 딴 걸로 네. 올리는 거. 올리면 그걸 보고 찾아오시는 거죠. 그 한 번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게 그 네이버라든지 뭐 집방 이런 데서 너무 많은 이제 광고 수수료 절중에 그거 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그 광고 그 매물을 올리는데 드는 비용 이거하고 뭐 또 프리미엄 이런 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위 노출 이런 거. 네. 제가 직방 다방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네이버 부동산으로는 네. 이 그 올리는 그게 있거든요. 네. 플랫폼이 있는데 네. 일단 저는 부동산 서브라는 걸 저희 사무실에 사용을 해요. 네네. 그럼 그 서브에는 한 건당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돼서 올릴 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부분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뭐 이게 많이 사거나 엄청 많이 올리시는 분들, 뭐 한 달에 100건씩 뭐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은 한 1,700원? 함께 올릴 때마다? 1,700원 정도고, 만약에 뭐 개수가 네. 적으신 분들은 개당 뭐 3,000원, 3,000몇백원, 이렇게 측정이 돼서 네.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그 쿠폰을 사는 거죠. 그 부동산 서브에 올리면 네이버 연동돼서 네이버에 노출되고 이런 거죠? 맞아요. 그거를 네이버 부동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소속 공인 중개 사마다 해요?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그래도 부동산 일괄로 하는 거예요? 각자. 예. 각자가 네. 서브 각자가 예, 각자가 자 본인의 아이디를 가입을 네. 해서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해서 쓰는 거예요. 진짜 치열하네요. 정말 치열하죠. 그럼 뭐
광고비를 그러면 얼마나 쓰세요, 한 달에 그렇게? 저는 약간 좀 많이 올리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리면 그만큼 전화가 정말 폭주를 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 폭주를 해도 계약이 성사되는 거는 몇 건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화를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10시부터 3시 반까지만 전화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로 전화를 받으면 아이들이 울어요. 그래서 몇 번 이제 그런 적이 많아가지고 제가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만 딱 올리기 때문에 저는 많아도 30건? 월 30건 이상을 잘 못 올리는 것 같아요. 그 이상 올려봤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녁에. 왜냐면 9시, 10시로 전화를 되게 많이 거시거든요. 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좀 공인중개사 어려움 같은 게 있을까요? 중개사 어려움? 보수의 힘듦이죠. 보수의 힘듦? 네, 보수가 적을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보통 그럼 얼마를 이제 주변 뭐 사례도 좋고 보통 얼마를 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건당 건당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까 말했다시피 한 건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버는 경우도 있고 한 건에 진짜 몇십, 1,20만 원 버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이게 이번 달에 그렇게 벌었다 해서 다음 달 똑같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한 달 연봉으로만 치면은 그게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내가 뭐 진짜 5,600 벌었어요. 근데 그 다음 달 0원이에요. 다시 또 300을 벌었어요. 다시 뭐 100만 원만 벌었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따지고 들면은 한 달 연봉 자체가 일반 회사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좀 고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만나 뵈면은 차라리 또 회사가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나 이게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사람들이나 굉장히 또 거래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큼 좋은 직업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일반 직장인들은 사실 점심시간이나 또 혹시 급할 때 나갈 수가 없는데 이거는 시간을 다 쓸 수 있으면서 계약을 잘 성사시키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이제 작가님이 느끼시기에는 공인중개사의 가장 큰 장점, 첫 번째로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언제든지 시작하고 언제든지 다시 또 쉴 수 있는 이런 장점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딱 일을 시작하면은 쭉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특히 또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쉬어야 되고 뭐 하면 또 쉬어야 되고 이런 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텀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직업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 또 세 번째로는 은퇴에 대한 고민들. 제가 언제까지 일을 하고 뭔가 이런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누군가가 정해주는 은퇴의 기간이 너무 싫거든요. 제가 스스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게 40이 됐든 50이 됐든 간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코로나 그 상가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가 어떤 분께 이런 이제 문의를 받았어요. 코로나로 뭐 상가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나오는 매물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때요 실제 분위기가? 정말 신기한 게요. 매물이 정말 많은데 매물이 정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잘 되는 자리를 사람들이 찾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자리는 정말 넘치고요. 잘 되는 자리는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꼭 정말 좋은 조건을 찾는 손님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위치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매물이 없죠. 그렇죠. 속상하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장사 안 되는 것만 계속 널려 있는 거네요. 요즘에.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코로나라도 건물값이 계속 올라가고 상가가 절대 비지 않고. 그럼 그거는 이제 잘 되는 상가 안 되는 상가는 결국 있지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말 번화가였던 곳들이 코로나 이후로 직격탄을 맞아서 임대 문제가 정말 많이 붙여져 있는 동네가 있거든요. 반대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런 월세가 싸고 혹은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그런 위치들은 너무 귀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올라가고 점점 더 권리금을 세게 부르고 이런 게 달라져서 사실 입지가 정말 좋은 것들도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의 니즈가 바뀌고 성향이 바뀌고 유행이 계속 타게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차이,
그래서 반드시 입지가 또 정답은 아니다. 골목에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것도 맞으니까 사실. 그럼 이제 그 번화가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 맞았을 경우에 권리금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월세가 싸지는 거예요? 권리금이 싸지죠. 그럼 권리금은 사실 상가 주인의 몫은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죠. 세입자의 몫이죠. 그렇죠.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사실 이게 상가 주인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 거네요? 오, 그렇죠. 나는 여기에 1억을 투자해서 들어왔는데 최소 이 정도는 받아가서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코로나를 받아버렸어요. 그럼 이제 들어올려온 사람이 없어요. 있어도 이만큼 못 두고 들어오겠대. 그러면은 이제 쭉쭉쭉쭉 깎이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서울에도 이제 명동이라든지 압구정같이 이제 전통적인 상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코로나 티켓을 받아서 권리금이 내려가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임차를 얻어서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되면은 이제 권리금을 높여서 팔고 나오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오, 맞아요.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많아요? 그런 경우가? 일부러 그런 곳만 골라서 권리금이 엄청 싸지거나 없어지거든요. 그런 곳들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 얻어서 버티다가 다시 또 다시 이거를 영업을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권리금 장사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2년 계약을 해놓고 3개월, 4개월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또 버티는 거죠, 1년을. 그래서 권리금을 나는 여기에 꾸미는데 1,000만 원 밖에 안 들었는데 5,000을 불러서 4,000을 이제 수익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죠, 사실. 요즘에 그 상가 물건 찾으시는 분들은 어떤 물건들 많이 찾으세요? 뭘 하려고 어떤 걸 찾으세요? 요즘은 좀 다양한데요. 최근에는 그거 좀 많이 있었어요. 공유 오피스나 공유 스터디 카페처럼 뭔가 공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미용실이나 타투샵 그리고 네일샵처럼 왜냐면 이전에는 이런 사람을 응대하는 게 많이 줄었었어요. 그러니까는 배달 업종이 되게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사람을 직접 대면하고 하는 이런 업종들이 좀 많이 생겼다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또 이런 공유 오피스 같은 것도 사실 이런 월세나 이런 것들이 사실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사무실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좀 생긴 것 같다는 느낌? 이제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놓으시고 활용을 잘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사실 노후 자격증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죠. 이게 어떻게든 일단 따놓고 나면 나중에 퇴사하고 해야지 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젊으신 분들이 이런 응시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예전에 제가 사실 만나 뵀던 분들도 그렇고 지금 제가 공동중개하려고 다른 부동산을 만나보면 다 오래 하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저처럼 되게 젊으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공동중개를 하든 혹은 저희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는 중이구나. 꼭 반드시 은퇴를 하고 노후를 위해서 이거를 그때 해야지가 아니고 지금 젊을 때부터 시작을 하면 더 많은 걸 볼 수 있구나라고 좀 사람들이 바뀌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는 게 개업을 할 수 있는 그냥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이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중개를 잘할 것이다 라는 거는 사실 안 맞거든요. 성향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자격증을 따셨다면 혹시나 겸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면 저처럼 겸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좀 경험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맞는지 할 수 있으면 계속 하시고 잠깐이라도 경험을 해보시는 거는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더 있다가 하시더라도. 그 공인중개사 이제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단지 내 상가에 들어가 있으면 그 아파트 매물들이 이제 다 거기서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업하기가 참 쉬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사실 이거 때문에 비싼 임대료를 내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 같아요. 1층에 있는 부동산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좋은 점은 사실 워킹 손님이라고 하죠. 걸어 들어온 손님들을 다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 단지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위치에 부동산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지 않아요. 매물을 내놓으러 잘 오지 않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있어야 이 아파트를 잘 안다는 이런 믿음감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근데 아파트를 중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반드시 이 아파트 단지에 있을 필요도 사실 없고 그 근처에 가든 다른 아예 다른 데를 가든 네. 어차피 이 매물을 따고 손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본인이 움직여야지 네. 성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은퇴를 앞두시고 계시거나 뭔가를 이제 미래가 불안정하거나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사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아마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사실 작년에는 40만 명 정도 뭐 수능만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만큼 사람들의 니즈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은 바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든 공부든 혹은 공부가 부담스러우시면은 업을 먼저 시작을 해보셔도 괜찮고요. 근데 그런 업을 만약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일이 많이 바빠지게 되면 어쨌든 네. 자격증을 따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시니까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공부부터 먼저 좀 병행을 하시든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목표가 있으신다면 사실 청장의 성장의 길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뭔가를 계속 개척해 나가고 배우고 싶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처럼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실행하세요. 그러면 이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떻게 할지 방법을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러면 좀 더 길이 잘 보이실 거예요. 더 많은 기회가 오실 거고 그러면 난 처음에 이걸 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방향으로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나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최대한 빨리 하고 싶으신 게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